차차 차차 나나나나나 산상해 산상가득 나나 나나 우리들은 우리 친구 재미있게 놀아보자 오예 얘들아 너희들 시합 가지고 왔어? 어 짜자잔 이것 봐라 나는 쌀 가지고 왔다 이거 밥해 먹는 거야 밥 오, 나 이거 매일 먹는 건데 우리 집에도 쌀 엄청 많은데 쌀도 씨앗이었구나 나나도 가지고 왔어 짠 이게 뭔데? 뭐야? 이건 검은 콩이야 콩? 아, 그 콩밥에 해먹는 그 콩? 아우 난 콩밥 진짜 싫어해 콩밥이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맛있다고 맞아 콩도 잘 먹어야지 그래 그래도 좀 쉽게 아 아무튼 차차 너는 뭐가 좋았는데? 난 짜잔 난 팥 가져왔어 우와 엄마가 팥으로 팥죽도 만들고 떡도 만든댔어 아 팥으로 팥빙수도 만들잖아 팥빙수 엄청 달콤한데 또 단팥빵에도 들어가잖아 단팥빵? 나 단팥빵 진짜 좋아해 엄청 잘 먹어 아, 그것도 팥으로 만드는 거였구나 우리가 매일 먹는 게 다 씨앗이었다니 진짜 신기하다 우와 신기해 그럼 먹을 수 있는 씨앗도 뭐 없을까? 뭐가 있지? 얘들아 얘들아 안녕 얘들아 햄팡이가 봐봐 짜잔 옥수수 가져왔어 우리 같이 먹자 옥수수 나 먹을래 나 옥수수 진짜 좋아해 잘 먹을게 고마워 잘 먹을게 맛있다 근데 햄팡아 햄팡이는 씨앗 안 가지고 왔어? 가져왔잖아 어디? 지금 너희가 먹고 있는 거 이거? 정말? 네. 이게 씨앗이야? 응 요 옥수수 알이 하나하나 빼면 요렇게 이렇게 씨앗이 돼 먹는 씨앗이었구나 잠깐만 응? 옥수수도 씨앗이었다고? 응 그럼 우리가 쌀도 먹고 콩도 먹고 응. 옥수수도 먹고 응. 맨날 우리가 씨앗을 먹고 있었던 거였어 왜 그래 닫아요 뱃속에서 씨앗들이 쌍을 지우려나 봐 그럼 우리 씨앗들을 한번 모아 볼까? 자, 우리 친구들도 집에 어떤 씨앗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우와, 이야, 이게 다 먹는 거라고? 우와, 진짜 많다. 이건 땅콩이고, 이건 아몬드. 그리고 이건 호두! 호두 맞죠, 힘쌤? 오, 그래! 차차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최고야, 최고! 아, 그리고 바로 요건 보리야! 보리로는 보리밥을 만들 수 있지 이게 보리밥이 되고 그렇지 보리밥 다시 한번 다 흔들어 봐봐. 알았어. 응?
그러면 아? 자 얘들아 들었어? 응. 소리가 다 달라. 맞아 맞아. 오. 오. 여기 쌀은 빠르게 내리는 빗소리 같아. 오. 그리고 보리는 보리는 신나게 춤추는 소리 같아. 그럼 콩은 오 북치는 소리 같아. 근데 나는 이 콩이 이 병 속에서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뛰고 있는 것 같아. 오 정말 그런데. 그럼 우리 다른 씨앗에서는 흔들면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한번 흔들어볼까? 좋아요. 자 그럼 각자 씨앗을 챙겨서 김쌤은 이거.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 자 여기 좋아요 좋아요. 말이 달릴 때 나는 소리 같아. 나는 탭댄스 출 때 나는 소리 같아. 진짜. 그럼 나는 철썩? 철썩? 오, 꼭 파도 소리 같아. 오, 정말 그러네. 자, 자, 그럼 내 거 좀 들어봐. 응? 응? 와! 나는 꼭 비가 싹, 싹, 싹 시끄럽게 비가 오는 소리 같지 않아? 아, 그러게. 그럼 얘들아,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소리를 내볼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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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같이 흔드니까 꼭 악기 연주하는 것 같아. 정말? 얘들아, 그럼 우리 진짜 연주하는 것처럼 해보자. 좋아, 좋아. 한 사람이 흔들면 다른 사람들은 따라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럼 나 먼저 할게. 하나, 둘, 셋, 넷.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김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그렇지.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오? 오? 아이, 짠, 재미있다. 그러면 힘쓰면 한번 요렇게 해볼까? 자, 봐봐. 요렇게 해서 우와! 너 소리가 달라졌어! 우리도 해보자! 우와, 재밌다! 자, 그럼 이번에 아이고, 빨래 좀 해야겠구만. 아이고, 누가 이렇게 옷을 더럽게 입었어? 빨래요? 빨래 해보자. 빨래. 자, 자. 이거 참 재밌다. 생겼어. 나나도 생각났어. 어? 자, 이렇게 잡고. 어? 뭐? 재밌다. 우리
함께 해보자. 축축축. 오. 우와. 얘들아, 이번엔 동그랗게 원을 한번 그려보자. 오. 우와. 대박. 우와. 이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소리가 다 다르다. 오, 잠깐만. 그럼 뭔가 우리 더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신난다. 우리 멋지게 연주 같이 해보자. 그래, 해보자, 해보자. 좋아, 좋아. 흰쌤도 멋지게 연주해봐야지.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통에 씨앗을 넣어서 준비해왔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멋진 연주회를 열어볼까요?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 동글해 벗개들을 물러달라. 후라이 팬에 들어갔었지. 흔드는 일이 있다, 흔드는 일이 있다. 와! 와! 또 해볼까? 또 해볼래요? 친구들, 오늘은 이 씨앗 악기로 연주회를 열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씨앗으로 뭐하고 놀았나요? 씨를 물고 고통을 주었죠. 폭신폭신한 흙에 콕콕 씨앗을 심는 다솜 친구. 봄비처럼 살포시 물을 주면 멋진 새싹 만날 준비 완료! 하얀 쌀 위에 아몬드를 하나, 둘 올리는 현준이. 현준아, 씨앗으로 뭘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쏴, 쏴. 멋진 파도 소리가 들려요. 우와, 바다에 온 것 같다. 노란 잣으로 이름을 쓰는 다나 친구. 종이 위에 한 톨씩 올려서 멋지게 이름 쓰기 성공! 햄팡아, 내가 예쁘게 꾸며줄게. 동글동글 씨앗을 그림에 붙여주면 완성! 어때? 우와, 햄팡이 얼굴 귀엽다. 이수야, 정말 고마워. 분홍이 새싹이가 많이 자랐구나. 이제 물을 주면 내가 푹푹 자랄 될 거야. 주은 친구는 물의 요정으로 변신. 사랑을 담아 퐁퐁 물을 주면 예쁜 아기 새싹이 금방 자랄 거야. 문경아, 승문아, 조심 조심. 뭘 심고 있는 거야? 이 씨앗의 이름은 새싹이에요. 싹트네 싹터요, 화분의 새싹이. 씨앗에서 곧 멋진 새싹이 자랄 거야. 집에서 씨앗으로 신나게 논 친구들 정말 멋지다, 최고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간 많아. 우리들이 자라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아주 좋은 생각 많아. 우리들이 자라나면 세상은
글쎄 솔직히 말하면 어땠는데요? 솔직히 최고였지. 정말 신나는 무대였어. 아 참 깜짝 놀랐잖아요. 편지 왔어요. 어? 편지 왔다. 그러게 힘쌤이 얼른 가져올게. 네. 응? 자 오늘은 누가 편지를 보냈을까? 이제 빨리 읽어주세요. 알겠어. 네? 자, 어디 보자. 어, 힘쌤과 햄팡이에게. 안녕하세요. 전 발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바닷가에서 씨앗을 주워서 친구들과 함께 심었는데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쬐도 꽃이 피질 않아요. 제가 가져온 씨앗은 왜 꽃이 피지 않는 걸까요? 너무 속상해요. 꽃이 피지 않아서 발이 많이 속상했겠다. 그러게 발이가 많이 실망한 것 같다. 아, 우리 햄팡이도 얼마 전에 해바라기를 심은 적 있지? 네. 햄팡이가 매일 물도 주고 얼마나 열심히 돌봐줬다고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 햄팡이는 발이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햄팡이는 얼른 바리와 친구들이 심은 씨앗에서 꽃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잠깐만. 그럼 바리가 심은 씨앗에서는 과연 어떤 꽃이 피어날까? 너무 궁금해요. 힘쌤도. 그러면 힘쌤이 계속 편지를 읽어볼게. 예?